아이디가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캡처해 주시거나 팔로우해 주시거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공연이 다 끝난 후에는 팁박스를 들고 여러분들 앞으로 한 바퀴 돌아다닐 텐데 공연 너무 잘 봤다 응원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원, 천원, 만원 상관없이 넣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현금이 없다 하지만 공연 끝까지 보고 싶고 재밌게 보다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뭐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인사로 잘 봤어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곡으로 어떤 걸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더 좋아하실까 생각하는데 신나는 걸 저희가 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팅 해야지. 신나는 걸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곡이니까 좀 더 멋있는 거 할까요? 파이팅 해야지. 신나는 거 해줄까요? 네. 신나는 거 그러면은 저희가 출 수 있는 신나는 곡 얘기해드릴게요. 우선 JYP의 Fever라는 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가 있고요. 부석순의 거침없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븐틴의 핫이 있고요. 뭐 다 세븐틴인데요. 그래서 신나는 게 뭐 그 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혹시 보고 싶은 신나는 곡 있으실까요? 다 좋아. 다 좋아. 그건 없군요. 그렇다면 아까 신나는 거 원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어떻게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 거침없이 그 다음에 뭐 핫 그 다음에 JYP 뭐 어떤 거 원해요? 파이팅 해야지. 핫이요? 뭐라고? 왜 이것도 뭐라 했어? 뭐라고요? 화이팅 해야지 보고 싶어요? 저 어떻게 9살 친구 같은 거 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른분들은 별로 원하셨던 거 없으셨던 거 같으니까 우리 꼬마 친구들이 신청한 곡 파이팅 해야지 한번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세븐틴의 파이팅 해야지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또 심사하느라고 또 머리 쓴 우리 이 친구 또 위에서 저희가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할 텐데 우리 친구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 오 마이 갓. 자 내가 파이팅 하면 너네들은 해야지 하면 돼요. 알았죠? 자 파이팅. 오 너무 귀여워. 파이팅 해야 되는 거 맞지? 어쩌셨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좋습니다. 노래 나오면 같이 한번 파이팅 넘치게 같이 불러주시면서 신나게 공연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은 마지막 곡으로 저희 신나게 파이팅 해야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오케이.